단군 조선. 단군 조선은 실제로 존재했는가? 고조선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군 조선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진 없다. 13세기 이련이라는 승려가 12세기에 만들어진 삼국사기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 해서 만든 역사서가 삼국유사인데, 이때 삽입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단군 신화다. 삼국지 위서에 기록된 내용이 그 출처라 하는데,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위서의 기록 중에 그런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는 이후에 나오는 제왕운기, 규헌사화를 통해 점점 더 윤색되고 신격화되어 대종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발전하고 80년대 이후로는 환단국이로 변질된다. 그렇다면 삼국유사 이전에는 어떠했을까? 아무런 역사서에도 단군 신화는 나오지 않는다. 단군 조선을 입증할 만한 유적, 유물도 전무하다. 기원전 2333년에 건국했다는 자세한 연대도 있지 않은가? 물론 삼국유사의 이련 스님이 그리 말했던 것이다. 중국이 요임금이 나라를 세우고 50년 뒤에 고조선이 세워진다. 그리고 15세기 동국통감에는 좀 더 자세하게 연대를 측정해서 요임금이 나라를 세우고 25년 뒤에 고조선이 세워진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즉 요임금이 중국에서 나라를 세울 때가 기원전 2357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요임금이 그때 나라를 세웠다고 처음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11세기 송나라의 소강절이란 사람인데, 그냥 한번 자기 스스로 정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연대를 믿는 중국학자는 현재 아무도 없다. 그런데 정작 우리만 아직도 소강절이 만든 이 연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소강절, 내가 만든 떡밥이 이리 오래갈 줄이야. 단군 조선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떡밥들. 중국 산동성에 가면 기원전 147년에 그려진 무시사당 후석실 벽화가 있다. 이걸 단군 신화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해서 보이는 것처럼 해석해 산동반도까지 고조선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중국의 신화를 그린 것이다. 동학모, 서학모, 치우 황제 등이 그려져 있고 치우와 황제가 전쟁을 하는 모습이다. 곰과 호랑이라고 해석했는데 실은 이건 치우가 사람을 잡아먹는 모습이다. 고로 잘못된 해석이다. 또 이런 것도 있다. 고구려 사람들에게 단군신화 사상이 있었다라는 떡밥인데, 바로 각저총 씨름도다. 그림에 있는 나무는 신단수로 그 아래에는 곰과 호랑이가 앉아있어 단군 신화를 표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저게 정말로 곰과 호랑이처럼 보이는가? 고구려인이 단군을 언급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는데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재차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단군을 조상으로 인식한 것은 이련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고려 후기 이후부터다. 북한의 단군릉.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군릉이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원래는 길이 230cm 되는 조그만 무덤을 발굴한 것인데, 김일성 교시로 밑변 70m, 높이 22m의 거대 성묘로 재탄생됐다. 94년에 복원해서 만들어진 돌덩이가 1994개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론 고구려 시대 무덤이다. 고구려 사람으로 추정되는 뼈가 나왔고 고구려 금동관, 고구려 토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묘의 주인은 단군이고 한번 보려면 100달러를 내야 한다. 원래 북한에서는 단군 조선을 부정했는데 90년대 들어 북한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정권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94년에 단군릉과 동명왕릉, 태조왕건릉을 잇따라 복원한다. 고로 북한의 단군릉,
이건 믿으면 큰일 난다. 완전 날조임.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 우리 역사에서 단군 신화는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던 시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또 일제강점기 때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된다. 모두 외세의 침략을 받는 시점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결집시키는 구심체로서 단군 신화가 거론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한 발로로 만들어진 게 강화도의 참성단이다. 원래 몽골 침입 때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왕실이 강화도 만이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던 게 그 시초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참성단은 조선시대 다시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단군신화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사를 논할 때 삼국사기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귀중한 사서다. 고로 그 내용 자체를 함부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계급이 발생하고 지배자들이 나타나면서 부족들은 이합집산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정치체제가 출현하는데 단군신화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즉 곰과 호랑이를 믿던 토테미즘 집단들이 있었는데 환웅을 믿은 집단이 나타나서 호랑이 집단을 물리치고 곰 집단과 합쳐 새로운 지배자가 나왔으니 그게 바로 단군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단군 왕검의 어원과 관련하여 가장 유력한 가설을 이야기해본다. 단군은 몽골어로 무당을 뜻하는 탱그리에서 한자 음차한 것인데 지금도 전라도에선 무당을 두고 당굴이라 한다. 왕검은 우리말 임금을 음차한 것이다. 즉 단군 왕검은 무당 임금님이 되는 것이다. 원래 고조선은 어디를 지칭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먼저 있던 조선을 고조선이라 쓴다 알고 있지만 실은 위만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삼국유사를 쓴 일연이 고조선이라 명명한 것이다. 에헴, 요건 다들 몰랐을걸.